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셀트리온 추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셀트리온을 예시를 들면서 투자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죠.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닥터K가 제시하는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는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나중에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19만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9만 7천원까지의 지금 저항이 지금 상당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저점을 자꾸 높여가면서 좀 삼각 수렴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럼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삼각 수렴하게 된다면,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위든 아래든 터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밑으로 처졌어요. 처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올라오는 13만원권 인근 가서, 그죠? 자, 이렇게 좀 좁혀서 본다면 14만원권까지 밀렸으나 여기 바닥 찍고 돌아서는 13만원 인근까지는 밀리지 않고 14만원권에서 스톱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했고, 오늘도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돌려내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려냈으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 전환 가능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조금 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면서 18만 3천 4천 원권에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17만 6천 원권 여기로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 하면서 반등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매수 전략을 못 사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16만원 인근부터는 또 매수 의견도 드렸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 지금 투자자들이 멘붕이 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죠? 막 폭락하니까, 그죠? 던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하면 따라가면 좋은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급등해버리니까 따라가기도 못해요. 이날이 고점 대비해서는 20% 올라갔거든요. 그죠? 20.98%가 여기 고점입니다. 한 방에 치고 가니까 이거 사 들어가지 못하고 하다가 고점에 들어왔는데 한 6% 7%가 등락이 장중에 막 일어나니까 또 겁에 질려서 손절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후의 전략과 이전의 주가 모습에서 어떠한 심리가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전략은요, 오늘 베팅을 좀 들어간 분 있어요. 제가 제시했습니다. 17만 6천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추가 매수. 그리고 여기 밑으로 다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셀트리온은 여기 인근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메리트 있는 권역이다. 그리고 예전에 셀트리온이 2018년 여기에서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추후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옥석 가린다 하면서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폭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나 셀트리온은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괜찮았을 때에 대비해 보면 별로 오른 게 없고, 이 기간 매수 해두는 거 보십시오. 기간이 매수도 어느 정도 해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탄탄하게 다져 나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중장기는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 쇼크를 제외한다면. 그런데 여기 쇼크 상황
이전 상황으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트리온은 지금 기관 외국인이라든지 큰 자금 굴리는 메이저들이 관심 있어요. 여기 보시죠. 최근에 한 며칠 기관이 던졌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급도 어느 정도 괜찮죠. 셀트리온 제약은 말할 것 없이 상한가 3번 가까이 날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 개선, 그죠? 실적 좋게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여기 위에,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그렇다면 워낙 공매도라든지 이런 공격을 많이 받는 종목이긴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밑으로 하회하기보다는 추세를 다시 뚫고 밑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공방은 좀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여기 18만 5천원, 19만원 인근 상당히 공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를 못 넘어가는 저항대입니다. 여기 저항대를 좀못 넘어가면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자, 추라이가 지금 몇번 나오고 있죠? 여기를 강하게 딱 뚫는 순간 19만 7천원, 20만원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간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아직도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시장이 강하게 위로 치고 가는 조짐이 보이면 19만 원 돌파한다면 19만 7천 원권까지 갈수 있다. 만약에 밀린다면 조금씩 추가 매수하면서 적절히 물량 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단기 목표치는 19만 7천 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20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현재는 제시하겠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한 단계 위에 목표치 20만 4천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면 21만 2천원. 자, 닥터K가 목표치로 제시하는 부위는 어딘가 하면요, 전고점 라인들입니다. 전고점 라인들. 여기 가면 밀려 내려옵니다. 대체적으로. 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밀린 자리이고,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밀린 자리는 그 자리에 가면 본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항을 자꾸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지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며칠째 지금 19만원에서 자꾸 틀어막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한번더 위로 강하게 치고 간다면 20만 정도의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전략을 제시하겠고요. 자, 그럼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 했습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심리 상태가 나타나요. 자, 뭔가 하면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드렸으니까 이거 지우고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강하게 올라가서 쫓아갔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적어도 여기 구간에서는 맨 마지막 매수 포인트를 닥터K에게 제시하라면, 저는 여기 말고 매수 포인트 제시를 못해요. 이런 구간들이 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여기도 할수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여기. 여기 정도 아니면 사 소리를 못합니다. 여기 인근에서는.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꼭다리에서 사 들어갑니다. 왜? 뭐 전문가랍시고 지 팔아가지고 셀트리온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36만 원, 막 이런 때에서 지 팔아가지고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50만 원 간에, 100만 원 간에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했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갔다 이겁니다. 근데 막 폭락하거든요. 실제로 저 여기서 사도 되나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10% 빠지는데.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닥터K 주식시장초보 탈출 팁에 의하면요, 여기서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평선 초입에 밑에 지지하면서 양봉 쓸 때가 매수. 이게 팁 1. 팁 2는요, 21 이평선 기법입니다. 21 이평선 지지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여기서 샀다면 21 이평선 기법을 쓴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타니까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격이 크니까 그거 토해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5일선 깨는 장대 음봉은 매도 시그널. 이게 팁 3거든요. 팁 4. 목표치만큼 올만큼 오고 윗꼬리 달고 볼린저밴드 삐져나오면 매도 시그널, 예측 매도.
T4, T5입니다.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사가요 그런다고 10% 빠지니까 무슨 논리인가 하면요. 35만 원에서 며칠 전에 35만 원이었는데 여기 29만 원이다 이겁니다. 6만 원이네 싸네. 6만 원이나 사가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매도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죠? 그리고 빠져버리면 그죠? 멘붕 오는 거거든요. 단기간 엄청 빠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샀다가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얼마가 빠지는 겁니까? 단기간에, 그죠? 뭐, 여기 정도 빠질 때 싸다고 샀다 칩시다. 30만원에서. 여기 빠져버리면 한 4만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4만원이면 13% 아닙니까? 벌써? 멘붕 온다 이거죠. 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손절했다 칩시다. 여기가 매수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제 뭘좀 아는 분은 여기에서 적어도 조정 받았으니 한번 매수해 볼까? 틀린 거 있습니까? 21 지지권이거든요.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도하는 우를 범합니다. 꼭다리에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낙폭 심하니까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여기 꼭다리 들어갔으면 낙폭이 얼마나 심한 겁니까? 그죠? 20% 하락폭이거든요. 20%더 되지. 그죠? 10만 정도 빠졌으니까 거의 30% 낙폭이거든요. 던져버리니까 반등합니다. 그죠? 야 XX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 이러면서, 그죠? 이따가, 다시 올라타네? 와, 시장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뭐, 신고가를 갔네, 마네. 그러면 또 참지 못하고 꼭다리 인근에서 또, 만약에 따라 들어갔다면, 참지 못하고 꼭다리에서 따라 들어갔다면, 그죠? 낙폭 심한, 이런 행태가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벌어진다니까요. 또 무너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 앞전에 손절해서 다시 리바운드 나온 걸 봤으니까 이번에 처지면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손절 안 해. 주식은 우량 종목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라 했어. 뭐이 기다리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나니까 뭐좀 처진 듯 해도 대번 올라오더만 손절 안 하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평선 무너지는 거. 아, 돌파 못하고 밑으로 비실비실 되다가 급기야는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완전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추세선 무너지는 여기 완전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죠? 이렇게 대략 꺼보면 그죠? 추세가 60일 무너지면서 20일이 60일 밑으로 하회하는 역배열로 진입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 여기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안 던져요. 왜? 앞에 여기서 급등하면서 다시 아, 손절 안 하니까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회 안 줍니다. 이제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여기 딱 하니까 받치죠. 그죠? 이게 넥라인의 무서움입니다. 못 넘어간다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횡보 한참 하다가 한번 올라타다가 그 다음 다시 무너지죠. 여기 구간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올라타면 해야 된다. 올라타서, 그죠? 적당히 하다가 또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라타야만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올라탔어요. 그럼 괜찮은데, 이제 30만 원에 던져.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날 딱 들어가면 그래요. 30만 원 던져 딱 그러거든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30만 원못 봅니다. 여기에서 30만 원 던져 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대형 우량주가 여기서부터 며칠 올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8일 올랐거든요. 다 기억해. 여기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정도는 앞전 닥터K가 저항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직전 고점, 여기 저항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여기는 무너지는, 넥라인이 무너지는, 여기는 강력한 저항권인데, 게다가 8일 스트레이트 올랐어. 그러면 조정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 매도해라고 난리칩니다. 매도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 안 빠졌어. 님, 안 빠지는데요? 하고, 용순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님안 빠진다고 던지라는데 하루 안 빠진다고 옆을 버텨야 된다고 님안 빠지는데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빠지는가 볼까요? 근데 박살 납니다. 그 다음부터 30만 원못 봅니다. 여기 깨질 때 던지라고 난리 치고요. 여기서 살수 있는 권역이었습니다. 10월 5일인가 그럽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 10월 4일이네요. 그죠? 4일인가 5일인가 헷갈려요. 왜? 여기 20일 올라타는 상황이니까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이 단순한 종목으로만 보자면 살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왜? 8일 조정 받았고 동기간 법칙 넣습니다. 적당히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며칠 조정 받은 거 하면요. 한 6일 조정 받았으니까 8일에 6일이면 조정 적당히 받은 거거든요. 4 들어갈 수 있는 권역입니다. 게다가 20일 올라타는 지점이거든요. 종목으로만 보면 20일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근데 고민해요. 왜 고민하는 줄 알아요? 왜 고민하는 줄 알아요?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아까 몇 년도죠? 2018년 10월 4일 5일 보면 돼요. 2018년 10월 4일 5일. 10월 이날입니다. 날짜를 딱 보면 10월 4일이네. 이게가 여기가 무너져가지고 시장이 박살나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잘 올라갔어. 여기서 지지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시장을 딱 보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10월 4일입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 사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박살났습니다. 그다음부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지와 저항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저 양봉 딱 여기 서고 있었거든요. 양봉이 매수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꼬꾸라졌어요. 시장 판단 우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칼 손절하고 어떤 때는 손절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되지 않고 심리가 그죠?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심리에서 상당히 후달리는, 이 후달린다는 말이 상당히 조금 그래도 뭐 젠틀한 단어는 아닌데요. 그렇게 흔들리는 심리가, 그죠? 딱 될 때는, 그다음부터 트레이딩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요. 그 기준을 칼같이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식투자 5개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투자 5개명 닥터케이 방송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죠? 닥터케이는 상승추세에서만 하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 셀트리언도 이렇게 상승추세에서만 해야되고 자 며칠 전에 방송해보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은요 딴거 필요없고 상승오파 하락오파 그거 필요없고요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많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면요 하락 ABC 이 완전 엘리어트 파동의 완전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상승 오파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무너지면요 ABC 하락 ABC로 그죠 진행된다가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직전 고점 부위 여기는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락 ABC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목표치도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만큼 완성되고 난다면 60일의 지지권에서 양봉선 4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목표치 산정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투자할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 방송 뒤에 말미에 주식 투자 5개명 주식을 잘하고 싶은 분 보세요. 이 방송이 있는데요. 칠판 강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 강력하게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심한 상황에서 반등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개발에 우선 사업자 선정도 돼 있고 진단 키트라든지 해외 수출 부분에 상당히 판로가 점점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장기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만원과 지금 18만 5천원 여기 인근에 상당한 공방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난다면 이제 18만 5천원 19만원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20만원권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기관 외국인 매수세 계속 좀 유입되는지 여부 오늘은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와서 위에서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렸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들어온다면
여기 외국인 지분 늘어난 거 보이시죠? 외국인 지분 늘어난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중장기 투자 충분히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권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전략과 주식 투자하면서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탁특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